안녕하세요, 여태 여러분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알집을 오늘 꺼내보려고 해요. 지금 복잡하죠. 지금 겨울철이어서 좀 복잡하게 예, 라지에이터 근처 이런 근처에다가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수컷이 많이 보이죠? 수컷은 겨울철에 많이 죽어요. 잘 죽으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?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입니다.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잘 있나? 저번 주까지는 잘 있었는데. 잘 관리하고 있네요. 딱 보면 아시겠죠? 먼지 종류. 모르시겠나? 오늘 날짜 12월 9일이고요. 알집은 11월 12일 날 확인됐고요. 아이고. 지금 알집 물고 난리가 났네요. 알집 느낌 좋아요. 알집 느낌 아주 좋네요. 한번 그러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핀셋, 수민이 저희 핀셋 파는 거 있죠? 그거가 바뀐 거예요. 섬세하게 잡을 수 있어서. 정말 간만에 알집을 했는데, 오! 성공이네요. 간만에 알집 뜯었는데, 드디어 아이들이 잘 나왔네요. 알집 처음 잡으면 느낌이 딱 와요. 망했구나. 성공했구나. 안녕. 오랜만에 성공했네요. 요새 알집을 바빠가지고 알집도 제대로 관리도 못했고, 그 다음에 메이팅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. 한동안 한참. 요새 다시 또 메이팅 시작하고 있고요. 합사시키고 있죠. 뭐, 물론 바빠서. 바빠서 합사시키고 있는데. 그래도 애들이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그러면 얘네들 스파이더링 관리통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더링 관리통은 별거 없어요. 일반 바닥재를 써도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피아제나 뭐 기능성 모를 더 추가해서 특히요 기능성 모를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. 그리고 물을 말라 있으면 물 뿌려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물이 좀 스며들 수 있게 좀 시간을 둬서 놔주시고,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헤메스펀지 넣어서 애들이 이 바닥에 전체를 다 젖어 있을 때 이런 플라스틱을 못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건조 지역으로 애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고, 스파이더링이나 유체들도 쉽게 올라탈 수 있는 이걸로 헤메스펀지 두 개 양쪽에 넣어 주시고,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알집 채로 넣어 놓으셔도 돼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로 하면 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. 지금 애들이 막 걸어 댕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림프가 아닌 상태이잖아요. 스파이더링이기 때문에요. 이 상태로 놔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 댕기면서 나오고, 뭐 밑에 나가서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물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. 이렇게 습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알아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만 놔두시면 돼요. 이렇게 놔두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더 중요한 거, 여기 그새 사망으로 애들 초파리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아시죠? 그렇게 해서 관리를 끝. 스파이더링 관리통에 넣고 뚜껑을 닫고 관리 끝. 그리고 중요한 거 25도, 26도, 26도가 좋겠네요. 26도에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